완전 무당이요? 신이 가득 찼는데 눈에? 정보를 많이 다녔겠는데? 좀, 어? 여기저기 그런 소리 많이 들었겠어. 특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결정을 이게 진짜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게 확실히 느껴져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마음을 이제 놓은 눈 상태예요. 상태? 네. 근데 누가?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신감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네,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제가, 연연은 안 해. 예. 네. 근데 사는 건 퍽퍽하고, 마음이, 바람 앞에 촛불 같고. 예전에 많이 심했는데, 요즘에 많이 강해졌어요, 좀.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많이. 예. 네.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봤을 땐 멀었는데. 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주의 신이 든게 아니라, 조상의 신이 들었어, 본인은. 그래서 이거를 거역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꿈에 저는 이제 할머니가 많이 나타나시는 편인데, 할머니가 딱 강단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다고? 이런 사람 쪽으로 오지 마라.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방울빛의 꿈도 많이 꾸고, 뭐 흰가물이 꾼다는 꿈들은 다 꾸고 그랬는데, 저 처음에 신기했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긴가민가 해서 결정 못 내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꿈 이후로 제가 이제 마음을 딱 굳혔죠. 그래서 간에 평안하시고요. 간에 안 평안한데 그거는 그 할머니가 본인이 아는 할머니야? 그건 아니죠. 모르는 할머니지. 예. 그게 본인을 가린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쉰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을 때가 있잖아. 이게 언제냐면 본인이 신 발동이 39부터 됐거든? 예, 39부터 완전 신이 차고 들었어. 그땐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이 이제 완전 차고 든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점사도 좀 봤을 거고, 꿈도 꿨을 거고, 막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자꾸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 꿈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신을 가장한 귀신이야. 못하게 하는 건, 우리 같은 몸주가 되면 잡기는 없어. 왜냐면 장군님이 그냥 두질 않아. 그렇잖아요. 잡귀가 무당한테 끼진 않잖아. 전봐주는 신이라 남들 도와주는 신이 오는 거지. 네, 갑자기 왜 눈물 나는 줄 알아? 왜 눈물 나는 줄 알아? 잡귀가 들었으니까 눈물이 나지. 신당에. 원래 똑똑하고 점잡은 선녀 동자들이고 도와주려고 오는 할머니가 뚜렷한데, 잡귀가 지금 있잖아. 여기 들었어, 얘가. 그니까 지금 법당에, 신당에 오니까 자꾸 눈물이 나지. 왠지 알아?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쟤는 쫓겨나거든. 그래갖고 이렇게 엄한 세월을 보내게 만들었단 얘기야, 본인이. 본인이 귀신의 자리를 내줬단 얘기예요. 나는 본인이 지금 가도 상관없어. 근데 신을 가지고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라 저기, 아니 얼마나 영검하고 똑똑한 할머니고 선녀 동자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부인하고 싶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 거야. 세상에 그러면 무당 신내림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며요. 그냥 완전히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이 있고, 있고, 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에. 근데 본인은 빌고 가면서 평탄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이상이고, 내 꿈이,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 원신은 숨어버렸고, 잡귀가 더 80%를 지배를 한 거야. 본인은 절대로 빌면서만은 못 살아. 몸을 지금 부들부들 떠는 것도, 지금 잡귀 때문에 그래. 빙의란 얘기야, 지금. 본인만 모를 뿐이야. 근데, 이름나는 무당은 되겠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할수 없어. 계속 그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그냥.
뭐 불편함 없어 죽이진 않아. 어, 죽이진 않아. 절대. 근데 판가름 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사람 다 떠나고 금전 더 힘들어지고 내 식구들 더 다치고 그때 돼서 아차 싶어서 이게 아니었나 보다 생각을 바꾼 그때는 너무 늦어. 지금도 늦었다. 빠르단 소리 못해. 안 늦었단 소리 못된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이제 지인 중에 무당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좀 연금하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흡사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서 나갈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장사에 대한 거를 여쭤보려고 온 거거든요. 하지마. 망해. 이미 다 차렸어요. 그럼 신당 모셔. 모시고 장사해. 그래서 해다가 넘겨. 잘 되게 한 다음에. 신당을 모시라고요? 무당대란 얘기예요. 본인. 지금 신당 모시라는 소리야. 그냥 뭐 빌고 살아라 구태라 이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만들고 하라고. 장사를 해도. 그럼 저기 그거 뭐지? 받는 거. 내림. 내림구. 몸줄이라도 받아야 돼 본인. 그냥 해서 장사 솔직히, 3년 못 넘겨. 아니 솔직히 뭐 그거 내린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연히 없겠지. 근데 내림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생겨. 어디서 구해져도 구해져요.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단호하고 나 못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위에서 해주는 얘기예요. 지금 저 상태에서 장사? 길게 가야 3년이야. 짧게 가면 1년 안쪽이 될 수도 있어요. 손짓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더군다나 삼재야. 올해 문서 잡았어요? 올해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 올해 계약했고? 네. 어디 지역이? 안성. 안성. 네. 장사 종류는? 한식 해물탕이에요. 그럼 집은? 집도 안성. 신당 모시고 해. 그냥 안 돼. 그냥 혹시 그러면 그 장사 그 대감인가? 그런 거는 안 돼요? 장사 대감 안 돼. 우리 같으면 우리가 지금 굿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대감을 모시든 불사를 모시든 뭘 모시라고 그냥 해고 굿시켜 먹으면 돼. 근데 그거 아니야. 집에 말하자면 따로 내 신의 원당이 있어야 된다고. 크게 아니어도 신을 매김할 수 있는 자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사 힘들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모셔놓잖아요? 아마 그렇게 모셔놓고 나면 장사가 돼서 본인이 넘기고 싶을걸? 못 버텨. 그치만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열잖아요? 나가는 삼재 전에 가게가 먼저 나가게 생겼어. 내년까지가 삼재거든 본인이요. 45까지. 45 내 삼재도 끝나기 전에 거기가 먼저 망하게 생겼다고. 안 돼. 본인하고 나하고 얼마큼의 인연이 다소 오늘 이 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신이 찼다는 거는 뭐 눈빛 보고 하시는 거예요? 눈, 사주, 그리고 기운. 왜냐하면 한나란시에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 네. 근데 그렇다고 다 무당은 아니잖아. 나랑 똑같은 날짜에 난 사람은 다 무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상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환경이 틀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기운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100%예요. 우리 할머니 말씀이 100%. 일반 사람이 이렇게 전 본다고 이렇게 떠는 거 봤어요? 혹시? 이렇게 유튜브 보면? 막 빙이 아닌 이상? 없죠. 본인만 그러지. 네. 근데 이게 또 안 그랬다가 또 요걸로 또 그러기 시작하고. 이게 힘들어서 회사에서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겠지. 그래서 회사 생활을 못하고 또 들어가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미 금전이 다 바닥에 났어. 근데 어떻게 이제 만나는 사람이 도와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 방법은 지금 벌려놨다며요. 네, 이미 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픈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몸줄을 모시고요. 대감 아니에요. 몸줄이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항아리죠. 신의 원당 항아리.
그거를 안 땅에 모셔야 돼. 왠지 알아? 가게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해 들어가는 거잖아. 예, 예. 어?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 할머니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사업을 하고요. 일단 벌려놨으니까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신이 안정이 돼 있잖아 집에. 네. 그러면 이제 장사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일시적이야. 장사가 되면 본인이 힘들 거야.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러면 얘를 넘기고 싶어져. 그러고서 내 업을 찾아가게 돼. 근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하고 일단 벌려놓은 거 먼저 수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지금 그게 답이에요, 본인은. 완전히 차있어. 본인.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는 뒷걸음질을 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제가 지금 목이 되게 많이 아파요. 네.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어디 병이 난 거면 계속 아파야 되는 건데 완전 말짱했다가 또 병원 가봐도 것도, 병명 없어. 이런 것도 아니, 조르는 거예요. 나를 조르는 거. 이거는 신이 아니라 허주. 허주라는 건 오다가다 내가 봤을 땐 지금 본인한테 있는 허주는 오다가다 붙은 게 신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조상 쪽인데 신격화가 안 된 조상. 이해야. 근데 그 직위를 다 받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근데 무슨 장사를 해먹어. 안 되지. 열두 둔갑을 할 텐데. 개업해봐. 안 돼. 개업하기 전에 할머니 먼저 수습하고, 신 먼저 수습하고 하는 게 맞아. 뭐가 됐든. 지금 뭐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뭐, 혹시 단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신당을 모셔도 이렇게 크게 없었어요. 이런 육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큰 법당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림을 받고 해도 물 한 그릇 떠놓고 전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초 하나 켜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니까 이런 행위나 거치례가 아니라 신을 물주를 받아 신을 인정하는 의식인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안 되면 힘들어.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았는데 이 얘기로 가득 차. 빵 터졌어. 왠지 알아.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모든 게 풀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픈 날짜를 물어보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 지금. 근데 사실상 지금 원래 그 가게 털을 얻은 지 세 달째 됐어요. 네. 근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뭐 자꾸 제가 예를 들어서 멘탈이 나가서 일을 진행을 안 시킨다던가 몸이 또 계속 아프다던가 지금도 이제 며칠 안 남기고 있는데 또 하기가 싫어져. 그래 내 게 아니니까 지금 왜냐면 문제는 신인데 자꾸 딴짓 하니까 고집 그만 부릴 때 됐는데 이 정도 환란 겪었으면 약간 멘탈은 강한가 보다. 저는 제가 되게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수성도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너무 약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다 멘탈 너무 세다고 그 정도 주변에서 보는 게 좀 정확하지. 네, 그래서 약간 이를 악물고 버틴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많이 버텼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러면서. 근데 신은 못 이겨. 언니 신은 못 이겨. 내가 해봐서 알아. 나도 멘탈이 강한 편이거든요. 신은 못 이겨. 절대로. 아 저희 애들이 엄마 부정되는 거 싫다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자신도 없어요 솔직히. 자신 있어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 되게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도도 되게 열심히 다녀야 되고 좀 게을러 갔어요 제가. 나는 더 게을렀어요. 나는 양말 하나도 내 손으로 여지껏 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일단 지금 무업을 당장 안 하더라도 지금 가게 저기 해놨다며. 다 이제 해놓고 식자재만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안 모시고 하면 금방 망한다고? 예. 안 돼. 그것도 내가 길게 잡았을 때 3년인 거야. 버티는 게. 1년? 3제 전에 내가 그랬죠. 3제 전에 내가 먼저 내려앉게 생겼다고. 그거 내려앉으면 본인 갈 길 없어요. 진짜. 그때는. 나 지금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건 맞아. 상황적으로. 이런 얘기를 벌써 한 3, 4년부터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지낸 거예요. 맞아. 근데 본인이 결정을 못해서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이제 결정은 이미 저한테 서 있죠. 부정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편치 않잖아. 그쵸. 아 선생님 저 네.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이제 돌싱이에요. 네. 그건 알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랑 인연이 아니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따리를 놓기 때문에 신이 앞서 있는 상황에는 뭐 궁합이고 뭐가 필요가 없어. 내가 신을 인정을 하면 왜냐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가지 않는 이상 인간의 사도 아무리 천생연분 궁합이어도 절대 신에서 놔두질 않아요. 지금은 좋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잘못했어. 그리고 상황이 내가 자꾸 안 좋아져. 그럼 불화가 자꾸 일어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인따리를 놓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주변을.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중요하지가 않아 본인한테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안 넣어도 궁합은 괜찮겠어.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네. 딱 봤을 때는 괜찮겠다고. 네, 괜찮아. 그리고 절대 서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근데 그게 불가피하게 또 그렇게 인따리를 끊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한 것부터 치거든. 신은. 잔인해요. 근데 또 한없이 인정하고 수긍했을 때는 또 한없이 인간한테 무한대로 주는 게 신이고요. 근데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일단 쟤 좀 어떻게 해봐. 저 비니즘 자꾸 있잖아 내 눈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막 정신이 사나워 막. 진짜? 어. 이것도 어디 가서 선생님하고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그냥 이겨낼게요 하고서 그냥. 근데 이겼으면 없어야지. 걔 왜 있는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막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좀 약간 그거를 케어하는 것 같아, 혼자. 케어가 아니라 걔가 숨어 있는 거야. 더 깊이 들어가 있어. 옛날에는 따로만 다녔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맴돌았다가 하면, 지금은 여기 있잖아. 여기 딱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걸리겠다 싶으면 안 나오고, 안 걸리겠다 싶으면 나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뜨겁나? 뜨겁건 차갑건 일단은 쟤를 좀 어떻게 해는 게 내가 봤을 땐 급선무야. 그래야지 언니 살지. 안 그러면 힘들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쟤 보내야지. 그것도 굿이죠. 그와 비슷한 거죠. 신내림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와 비슷한 거죠. 예전에 이거 굿을 했었거든요. 두 번 했어요. 언제? 몇 살 때? 3년 전에 한 번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 조상운신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개 끼면은 그렇게 하면 가. 근데 조상운신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원당이니까 신줄인데 신의 원당을 안 짓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들러붙나 봐. 그때 빙의 때문에 구슬 한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안 되니까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상하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저기서 알짝알짝해서 보일까? 한 명이에요? 아니 한 명은 아니고 집은 한 명이고 주변에 한둘 더 붙어있고. 그쵸. 그러니까 원 집만 부시면 하나둘은 그냥 가겠어. 그럼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듣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또 못하겠는 게 그렇게 해서 구슬 두 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불사를 모셨어?
아니요, 저는 뭐 내림받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내림 말고 어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신에, 네. 쉽게 말하면 그 신령님들 집을 만들어줬냐고 본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좀 있으면 또 오지. 그때는 가도.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 먹은 거지. 그러니까 재발한 거지. 근데 그때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구슬 해주면서 살으라고. 그렇지. 그렇다가 다 팔아야 돼. 맨날 부터다 판나금이요. 그러니까 원 조정. 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을 받들어야 되는 거지. 신을 인정하고. 어? 더 어려워졌다.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뭐 그렇다고 되는... 해서 뭐 신당을 크게 이렇게 모셔놓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이 상황에 무섭겠지만 나는 본인이 더 무서워 지금. 단지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단지만 모시는 게 의미가, 그게 신주 단지예요. 네. 전에도 얘기 들었어요. 단지 모시라는 얘기. 신령을 모셔놓는 거예요 거기가. 네. 거기에. 그러니까 단지가 아니라 신령, 용어가 신령을 모셔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겠지. 아, 그쵸. 그러면 신 받은 거는 아니고, 제가 신 거기만 이렇게 딱 대우해 드리는 그것만. 그렇죠. 행위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무당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이 하겠다고. 무당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내가 얘기하는 게 허무맹랑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걸 해결해놓고 내가 안정이 되고 내 말대로 되잖아? 그럼 욕심이 나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느낌으로 알아.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이 사람 이런 것 같아. 이게. 지금도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아주 정확하게. 아니 근데 그게 저한테 허주도 있다는 걸 제가 알다 보니까 이게 허주가 장난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말을 함부로 놀리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너무 말하고 싶어요. 주변에 꿈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막 애들 수술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다 얘기해서 해주고 그럴 때 또 신이 나. 그 당연하지, 신에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또 좀 신중한 편이거든요. 여지까지 생각했으면, 3, 4년 생각했으면 많이 신중했네. 어? 근데 안쓰럽다. 이제 고생 그만해야 될 때 됐어. 그리고 인정할 때 됐고. 알겠습니다. 카메라 좀 끌까봐. 그죠?